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딱! 다음 구독! 딱! 자, 호지 친구들, 오늘은요 오래간만에 틱톡에서 업로드된 공포 영상을 볼 건데요. 과연 얼마나 무서울까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호지 친구들도 기대가 되신다면 뭐해라?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호지 친구들 첫 번째 영상부터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무서운 영상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가시죠. Let's get it. 와, 뭐야? 나 천천히 올라가는데요. 뭐가 있을까? 어, 뭐야? 봤어? 헐, 골룸 아니냐? 약간 골룸처럼 생겼는데요. 만약에 저게 골룸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반지의 제왕. 자, 이번에는 어? 올라프? 어머, 올라프가 어메이징하게 터졌는데, 오마이갓, 그대로 갑자기 뒤도니까 올라프가 습격스. 그래서 저는 놀랐스. 자, 이번에는 갑자기 스스로 열리는 서랍. 자, 여성분이 약간 좀 무서워서 와서 다시 서랍을 닫는데요. 어떻게 될까? 어, 다시 열린 서랍. 그래가지고 어, 누가 있나? 하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요. 무서워서 도망가기. 사실 이게 정답입니다. 당연히 도망가야죠. 안 도망가면 귀신한테 어떻게 된다? 자, 이번에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마이갓, 뭐야? 아니, 집에 이런 게 왜 있어? 어? 나 좀 밀려주세요. 유튜브 각이다. 자, 이번에는 나의 강아지가 화장실에서 뭐야? 뭐야? 강아지가 방금 문 열고 닫았는데? 혹시 엄마 휴지 있어요? 저 똥 쌌는데 휴지가 없어요?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어, 약간 좀 놀랍긴 한데 살짝 귀엽네요? 뭐야? 와, 뭐야 이거? 징계고이 아니냐? 오! 원래 저 코딱지 아니냐? 개혐이고. 혹시나 밥을 드시면서 이 장면을 보신 분들 굉장히 개머리. 자, 이번에는 뭐죠? 텔레토비 인형인데요. 텔레토비 뚜비 나나. 뭐? 자, 강령수를 한 것 같은데요. 뭐야? 자, 강령수를 하니까 누군가가 쳐다보고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친구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막 집에 쫓아와서 괴롭히는 거 아닐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라? 방금 강령수를 했던 거 전부 다 불로 싸그리 태워라. 자, 커플끼리 영상을 찍는 것 같아. 오, 뭐야? 방금 얼굴에 바퀴벌레가 떨어진 게 맞죠? 홀리쉣. 만약에 내 얼굴에 바퀴벌레 떨어지잖아? 내 주먹으로 내 입을 차가지고 이빨이 부러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퀴벌레가 싫어서 세게 친 거예요. 자,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남성이 있는데, 뭐야? 어, 사람들이 전부 다 멈춰있는데? 뭐야? 헐. 아니, 이거 연기하는 거야, 뭐야? 와, 개사람 끼치고? 어, 마침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 굉장히 어, 레전드합니다. 뭐야? 뭔데? 뭐가 있는데? 어, 뭐야? 혹시 SCP-096? 그러면 님들은 벌써? 자, 이번엔 귀여운 고양이가 있습니다. 어, 새끼 고양이 너무 귀엽고요. 뭘 저렇게 찾는 거야?
혹시 쥐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저 지구형 아니냐? 아니겠지? 뭔데? 어? 뭐야? 뭐라고 써있는데? 구멍 안에 뭐라고 써있습니다. 저기 누가 살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너무 살을 끼치고 집안에 다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오, 소름. 자, 이번엔 뭘까요? 오,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변했습니다. 어머, 오, 소름 끼쳐. 헐, 뭐야, 에일리언이야? 어? 저 그거 아니야? 아, 그 넷플릭스 드라마 있는데? 와우. 와, 내 앞에 저런 게 나타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해서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바지에 오줌을 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름 끼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틱톡 공포 영상을 전부 다 봤습니다. 우리 호진이 친구들은 어떤 영상이 가장 무서웠나요? 댓글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진영님 이거 참고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밀이야.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뿅.